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이게 부부의 날은 원래 이제 목사 부부가 시작을 했죠. 지난번에 내가 가정의 달 관련해서 컨텐츠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네,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에 특별히 다뤄보고 싶은 컨텐츠, 보통 뭐 역사적으로 좀 뭐 본받을 만한 부부 뭐 이런 거, 본받을 만한 부부, 본받을 만한 커플 뭐 이런 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저는 세계 이혼을 준비했어요. 세계 이혼, 빌 게이츠와 멜린다 앤 게이츠. 이 부부가 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걸 한번 좀 다뤄볼 건데요. 자, 그래서 PPT를 좀 급하게 준비를 했어. 세계 이혼, 빌 게이츠와 멜린다 앤 게이츠. 부부의 날 특집 물음표. 네. 왜 물음표가 붙을 만하죠? 부부의 날 특집인데 왜 이혼한 사람을 다룰까? 뭐 4주 뒤에 다시 만날 것도 아닌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 특집으로 화제의 부부를 다루려고 했는데, 역사적인 이혼 사건이 발생을 하는 덕분에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다룰 건데, 내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두 사람의 재산 분배와 관련해서 뭐 상세한 분석은 하지 않을 거니까, 뭐 재산 분배와 관련된 거는 아마 이게 그 아직 재산 분배가 끝났는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뭐 재산 분배가 끝나면 나중에 그 포브스에서 순위가 바뀌겠지. 내가 뭐 포브스 순위 맨날 챙겨보는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역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 게이츠의 그 인생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윌리엄 헨리 게이츠예요. 근데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 자, 왜 빌게이츠 3세라고 하냐면요, 이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그 윌리엄, 윌리엄 뭐 이렇게 부른다고도 하더라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또 발음을 한다고 해요. 그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영국식 이름이거든요. 그 빌게이츠의 이 집안이 영국계 집안이야. 영국계 집안이고, 그러니까 조상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으로 온 거지. 근데 특이하게 이빌 게이츠의 종교는 가톨릭이에요. 종교는 가톨릭이야. 근데 네. 특이하지? 종교 가톨릭이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는요, 이제 국적이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자비를 받아요. 근데 경이라는 칭호는 못 받아요. 그 뭐냐, 알렉스 퍼거슨처럼, 그 퍼거슨 전 감독처럼 경이라는 칭호는 못 받고요. 어쨌든 그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그 자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55년 10월 28일생이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나요. 시애틀, 미국 본토의 서북쪽 끝이죠. 본토의 서북쪽 끝. 왜냐면 알래스카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졸업했고, 하버드대학교 응용수학과를 다니다가, 네, 학교를 휴학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아예 학교를 그만뒀죠. 그래서 나중에 하버드대학교에서 이제 명예박사까지 받기는 해요. 응용수학과는 명예졸업증 받고, 나중에 또 공부를 해가지고 법학 명예박사를 또 받아요. 응용수학과는 지금은 컴퓨터과학과로 바뀌었다 그래요, 빌게이츠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고. 자, 그래서 종교는 가톨릭이고, 그래서 주요 경력으로는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랑 기술 고문을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창업주 자리는 그대로 갖고 있어. 창업주니까. 그리고 기술 고문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진에서는 완전히 물러났어. 그리고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회장이에요.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그리고 테라파워 회장이라고 하는데, 테라파워는 아마 뭐 기타 뭐 재단 사업인가? 아니면 재단, 아니면 어쨌든 그 교육 사업 뭐 이런 쪽 한다고 만든 그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시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가족관계 봐야 되겠지? 아빠가 윌리엄 헨리 게이츠 주니어예요. 그러니까 그빌 게이츠가 그 윌리엄 게이츠라고 했잖아요. 아빠도 이름이 윌리엄이고 빌 게이츠 할아버지도 윌리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주니어고, 네, 빌 게이츠는 3세인 거지. 그래서 빌 게이츠 아빠는 변호사였다는데, 그래도 작년 2020년까지는 사셨네. 만 95세까지 장수를 했대요. 그 이제 엄마인 메리 맥스웰 게이츠가 조금 일찍 죽었는데, 그 은행하고 비영리단체 임원까지 갔었대요. 1994년에. 그래도 빌 게이츠 결혼하는 거 보고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멜린다 게이츠였죠. 1994년에 결혼했다가 이제 2021년 5월에 이혼을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는요, 1남 2녀가 있는데요. 첫째가 딸 제니퍼 캐서린 게이츠고, 둘째가 아들 로리 존 게이츠, 셋째가 역시 딸 피비 아들 게이츠. 해서 1996년생, 1999년생, 2002년생. 뭐 3년 터울로 나왔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아직, 네, 아직 제니퍼가 20대 중반인 초반인 거를 감안을 하면, 20대 초중반? 한이 정도인 거 감안하면 아직 결혼은 안한거 같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 안 하고 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 근데 이빌 게이츠가 성당 다녔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가톨릭 관련 셔츠를 입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진짜 천재였던 게요. 그 여러분들 그 마테오 복음인가? 그 가톨릭 신약 성경의 그 마테오 복음 중에 산상수훈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의 그 복음이 있었는데, 그 아마 5장에서 7절? 근데 이 부분을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복음을요,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다 외웠던 이유는 성당에서요, 박람회 가고 싶어서 그랬대. 성당에서 박람회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부님이 박람회 데려가 줄게. 이 복음 이 구간을 외우면 박람회 데려가 줄게.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그거 가고 싶어서 외웠대. 네, 뭐 그렇다고 해요. 그빌 게이츠에 관한 그책 있으니까 뭐 빌려서, 나도 한 번은 빌려서 봤어. 나중에 한번 책 리뷰는 좀 깨끗한 한국어 버전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구해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응용수학과를 갔으니까 수학 천재기는 했겠죠. 그래서 대학 시절 때요, 대학을 중간에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산수학 관련 학술지에다가 알고리즘 논문을 올린 적이 있대요. 몰라, 이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배우는 게그 이산수학 맞아, 이거 이산수학 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 이산수학이 그 고등학교 3학년 선택 과목에 있죠. 이산수학이 선택 과목이 있어 고등학교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문제는 식탁에서도 밥 먹는 중에서도 읽어가지고 엄마한테 혼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폴 앨런이라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친구하고 나중에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공동 창업을 해서 동업을 하거든? 폴 앨런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폴 앨런하고 고등학교에서 학교 단말기 중앙 컴퓨터를 해킹한 적이 있대. 근데 학교 단말기 중앙 컴퓨터를 왜 해킹을 했냐? 회기 장부에서 학교가 그 빚졌던 부분이 있었대요. 빚졌던 기록을 회기 장부에서 그 학교가 빚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어린 순수한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에 중앙 컴퓨터를 해킹해 가지고 회기 장부를 지웠대. 자, 고등학교 때이 정도의 해킹 능력이 있었으니 뭐. 근데 해커는 안 됐네. 그래서 이제 이산수학 학술지에 등재했던 논문의 주제는 팬케이크 소팅. 몰라? 팬케이크를 뭐 어떻게 뭐 소팅? 뭐 팬케이크 먹는 건가요? 내 문과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네, 내가 문과라서 그래. 어쨌든 하버드 가가지고 학부 시절에 하버드는 매사추세츠주에 있죠. 동쪽 끝에. 그래서 이 학부 시절에 이폴 앨런하고 허니웰에서 잠깐 일한 적은 있대요. 인턴으로. 좀 일을 해보고 이제 우리 창업하자 해가지고 일단은 휴학을 해놓고 좀 사업이 좀 생각보다 안 풀리면 학교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명예졸업증 받고 그 뭐냐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 창업을 해.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이 공동 설립을 하고, 그래서 본사는 시애틀 옆에 워싱턴주 레드먼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아마 이 레드먼드라는 곳이 아마 시애틀 메리너스의 트리플 A가 타코마에 있고 레드먼드는 그 아래 팀들이 있나? 어쨌든 뭐 그럴 거야. 다만 이제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몇몇 핵심 부서 시설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에 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는 일부 핵심 시설만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세 번째 CEO가 있거든요.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도 출신의 기업가인데 있대요. 그리고 데스크탑 시장의 95%까지 점유한 적이 있어요. 윈도우즈 95 나온 이후에. 그때는 이제 그 사과 시럽에 그맥 OS가 그 5%? 있을 때 얘기죠. 아마 그때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얘기일 거야. 빌 게이츠 얘기를 오늘 하기 때문에 나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도 좀 아마 조만간 다룰 듯 싶어요. 스티브 잡스 이제 죽은 지한 10년 됐나? 10주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데스크탑 시장 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OS가 74.96% 정도 간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스티브 잡스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그맥 쓰는 사람 좀더 늘기는 했어요. 나는 맥은 안 써봤어. 그러니까 빌려서 써본 적은 있는데 내가 그 맥북 같은 거를 사서 쓴 적은 없어요. 빌려서 써본 적은 있어. 근데 그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이 대박을 쳤을까? IBM이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 PC를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그래서 운영체제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공급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는 OS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단을 내려요. 이제 시애틀 근처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애틀 컴퓨터사의
OS였던 그 QDOS를 보게 된 거야. QDOS 1.0이 막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IBM하고 계약했다 해가지고 판권이랑 소스 코드를 사온 거예요. 이걸 사오고 그것만 샀느냐? 아예 이 QDOS 원작 개발자인 팀 패터슨을 아예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로 영입을 한 거야. 그래서 QDOS가 1.0이 나오고 그 다음 버전이 이제 QDOS 1.10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1.10 패치 버전이 QDOS로 나오지 않고 MS-DOS로 나와요. 같은 운영 체제인 거야, 이 MS-DOS가. 그래서 그 MS-DOS 한 5.2 한 그쯤 버전이 됐을 때 윈도우즈가 3.1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즈 95가 나왔을 때 MS-DOS가 7.0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즈 XP로 그러니까 윈도우즈 ME, 윈도우즈 XP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이제 MS-DOS를 명령 프롬프트로 아예 그냥 그 윈도우즈 안에서 도스 쓰는 명령 프롬프트를 아예 그냥 완전 편입을 시켜버리지. 뭐 그거는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그래서 MS-DOS로 이제 IBM PC로 공급을 하게 된 거야. OS를 깔아버려. 그러다가 이제 맥에 대항한 그 약간 그 그림형 운영체제인 윈도우즈가 출시가 되죠. 윈도우즈 1.0을 발표를 해요. 그 인텔의 CPU 8086 프로세서? 응. 8086 프로세서 40주년 나왔었던 게 i7 8086K가 있는데, 그게 그 단일코어 깡클럭 속도가 엄청 좋다고. 그래서 진짜 매니아들은 엄청 썼다고 하더라고. 그 6코어 12스라는데, 그게 아마 5600X보다 조금 아마 안 좋을 거야.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무형의 디지털 컨텐츠 자체를 독립적 상품으로 판매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요,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그런 게 없었나 봐. 그랬는데 이때부터 디지털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팔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물론 이때는 디스크가 막 5.25인치 막그 플로피 디스크 혹시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되게 그 뭔가 종이처럼 얇고, 그거 윈도우즈 95한 넘어갈 때까지는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나도 썼던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윈도우즈 95 데스크탑에 그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다고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그게 아마 1.44메가바이트 짜리였을 거야. 그게 1.44메가바이트였고, 그 1.44메가바이트였고, 이제 거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CD롬 디스크 드라이브가 한 640MB에서 700MB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DVD 디스크가 아마 4기가 정도? 그랬었죠. 스타크래프트 2가 DVD로 나왔었으니까. 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독립적 상품으로 판매하는 모델을 그래서 만들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하고 엑셀. 이 윈도우즈 엑셀 두 가지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는 거지. 물론 뭐그 윈도우즈 정품 인증을 안 해도 쓸 수는 있는데 개인 설정을 못 바꾸죠. 사라는 얘기지. 근데 윈도우즈 프로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하고, 윈도우즈 아니 윈도우즈 홈이 윈도우즈 10 프로가 한 20몇만 원 하죠.
참고로 난 프로 쓰는데. 그리고 이제 애플. 애플은 맥북을 사야지 맥을 깔수 있죠. 맥북이 아니면 맥을 못 깔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윈도우즈 95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그래서 윈도우즈 95가 완전히 그 대박을 치면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갑부 랭킹 1위가 빌 게이츠였어요. 윈도우즈하고 오피스 시리즈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초에 일부 주식을 처분한 다음에 좀 리스크를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주식을 좀 팔고 다른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한 덕분에 칼로스 슬림이 그 멕시코 통신 재벌이 있는데 몇년 동안 재산 1위로 올라간 적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다시 1등을 해보고 했다가 이제 2017년에 아마존닷컴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 1위로 올라갔을 거야. 이 제프 베이조스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유지하고 있죠. 근데 진짜 이 세계 재벌 랭킹의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그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 뭐이 정도 이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전성기 시절의 재산을 이제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해서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0억 달러 가치가 나온대요. 참고로 역사상 최고의 갑부. 나중에 내가 갑부 스페셜로 사십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긴 할 건데요. 그 아마 랭킹 1위가 록펠러일 거예요. 그 록펠러 재단으로 유명한 그 록펠러 가문에서 2019년에 물가를 환산을 하면 아마 4060억 달러가 나왔었나? 뭐 나중에 내가 한번 그 포브스에서 랭킹 조사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앤드류 카네기 철강산업에 대가죠. 철강산업에 내가 앤드류 카네기의 물그 재산을 환산을 하면 그 아마 록펠러보다 조금 모자랄 거예요. 그 앤드류 카네기 같은 경우는요, 그 거의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를 기부 활동에 썼어요. 그리고 죽을 때 남았던 개인 재산이 2200만 달러밖에 안 남았대요.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누적 자기가 살면서 벌었던 재산이 3억 달러였는데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 4천억 달러는 된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요, 되게 특이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LSD를 복용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LSD는 마약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 이거 한 술담배?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 시절 때 1977년 머그샷이 있다고 해요. 이 머그샷 사건이 그게 아마 빌 게이츠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 네, 음주운전 미국에서는 엄청난 범죄죠. 자, 그러면 이제 빌 게이츠가 2000년에요. 회장 자리는 유지하고 이 최고 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를 스티브 발머한테 넘겨요. 그리고 CSA, 최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Chief Software Architect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가. 그 2006년에는 CSA도 레이 오지한테 줘요. 그리고 2008년 6월 27일에는 회장직에서만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를 해요. 이사회 의장은 보통은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하는데, 그쵸? 그리고 2014년 2월 4일에는요, 이제 이사회 의장에서도 물러나고, 이제 창립자 겸 기술 고문으로, 그러니까 그 이사만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그 2020년 3월에 이사직이랑 이 투자회사 직책에서 네, 이제 모두 은퇴를 하게 되죠. 완전 은퇴했어요, 2020년 3월에. 근데 이사회에서 완전히 그 물러나게 된 이유는요, 그 나중에
2부에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화려하게 은퇴를 했는 줄 알겠지만, 2020년 이 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났던 이유는 잠시 후 2부에서 밝혀지도록 할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은 이미 뉴스를 봐서 알고 있겠지만, 뭐 부부의 날 특집으로 한번 이혼 사유용으로 한번 컨텐츠를 한번 그 다뤄보기 위해서 한번 이제 여기서 그 1부를 끊는 건데요. 뭐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부부 클리닉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